아이들이 이 귀여운 새끼를 안전하게 갈 수 있다. 제가 이 국장에서 불량한 이유, 이렇게 아이들이 우울한데 우울을 누가 받아줘야 돼? 교사가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. 그 얘들이 신경정신과 돈이 보통이 아니거든요. 정신보건센터는 미어 터졌어요 지금. 지금 접수해서 두 달 후에 나요. 그러니까 아이들의 우울을 매일매일 그걸 받아줘야 돼. 제가 또 영어 C반 갖고 있거든요. C반 애들 상당히 우울하거든요. 그럼 거기서 그때 막 개기고 이럴 때 그걸 다 받아줘요. 그러려니까 쓰레기통처럼 그렇게 아이들의 우울이 들어옵니다. 그럼 할 수 없지 뭐. 끝나자마자 저와 같이 산에 가서 우울을 나무 속에 걸으면서 우울을 토해냈어요. 막걸리가 저의 친구.